야당과 상지석입니다. 뒤에 동만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역적인 정보를 좀 디테일한 걸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산 신도시가 있고요. 일산 신도시가 그 자유로 생기면서 생긴 거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30년이 이제 다 됐어요. 일산 신도시가 있고 일산 신도시는 이 속된 말로 주민들 거를 국가에서 LH, 그 당시엔 LH라고 안 했지만 LH에서 이렇게 수용, 강제로 수용해갖고 이쁘게 토목을 한 후에 뭐 건설회사들한테 이렇게 팔아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LH가 수익이 날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걸 사갖고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수익이 나겠죠. 3차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분양받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가장 적을 겁니다. 27년 정도 됐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산 신도시가 27년 동안은 5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아파트. 택지는 5배도 안 올랐어요. 여기 암센터 건너편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일산 신도시의 외곽에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덕이동, 탄현동, 일산동, 식사동 이런 동네들 있잖아요. 뭐 50배, 뭐 300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약 30년 동안. 여기 5만원 했던 동네예요. 파주 적성과 고양시가 가격이 똑같았다고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 서울에서 나와갖고 여기 가까운 동네가 이제 은평 서대문이 지금 나는 가깝거든요. 강 건너는 이제 강서 가까운데 와갖고 파주 살까 일산 살까 그랬다니까요. 30년 전에는. 그랬던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 데는 신도시가 좋으나 투자는 신도시 외곽이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가까운 거 신도시랑. 그래서 큰 틀, 경기 북부만 큰 틀을 말씀드리면 자유로예요. 자유로 서쪽이 뭐예요? 한강, 네, 여기는 이제 강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일산이 들어온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산을 처음 만들었죠. 이 자유로가 뚫리기 전에는요, 일산과 파주가 한강이 넘쳐갖고 막 물에 잠기곤 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막 아파트 2층까지 잠기고 그랬었어요. 참, 옛날에 제가 거기 어디야? 마포에 전 서울 태생인데 그때도 막 물 넘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가갖고 막 다라이 타고 동생이랑 막 넘치면 너무 기분 좋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곤욕이었죠. 자 여기 이제 자유로가 딱 뚫리면서 이제 안 넘칩니다. 2000년 이후로는 넘친 적이 한 번도 없죠. 넘칠 리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산을 만들었고 여기 이제 중요 라인 과거에는 지금은 자유로가 주 메인 도로가 됐지만 과거에는 뭐가 메인 도로였냐면 1번 국도 뭐예요? 통일로입니다. 여기 서울역에서 출발해갖고 출발은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역에서 뭐 독립문 지나서 무학재 넘어서 구파발 지나서 이렇게 가는 이 통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인 도로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산과 파주는 통일로와 가까운 데가 먼저 땅값이 올랐습니다. 파주로 따지면 광탄 용미리 뭐 이런 동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지나가는 게 뭐예요? 똑같이 지나가는 건 아니나 비슷하게 지나가는 거. 이거 이렇게 그림은 볼까? 아, 경의선이에요. 경의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의 일산 신도시가 들어온 위치가 어디냐? 자유로와 경의선 사이에요. 백마역 가보시면 그 뒤쪽으로도 다 이미 도시가 들어왔지만 사실 거긴 신도시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일산동, 식사동 이런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제 수십 년, 십수년, 20년 지나니까 거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갖고 무슨 시티니 뭐니 들어온 겁니다. 자, 요걸 그대로 따라한 게 뭐예요? 파주 신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인이 이제 파주와 안녕히 가세요, 고양시, 어서 오세요, 파주시 라인이라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일산 신도시보다는 더 크고요. 규모적으로. 인구는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계획 자체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들어오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사실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분양을 받아라 뭐 이게 아니고 여기 이 동네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적인 정보를 드린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동까지 언급해 볼게요. 이쪽은 뭐냐? 이 신도시와 이 경의선 이쪽으로 가면 요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푸르지오가 입주한 거 아십니까? 그 밑에 이제 제니스 있죠. 이제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양시는 이제 파주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똑같이 청사진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가 뭐냐? 동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야당과 상지석입니다. 뒤에 동만 붙이시면 돼요. 야당동, 상지석동이 이 경의선 라인으로 이제 동쪽으로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정보는 기밀사항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이미 올랐죠. 파주 신도시 외곽에 뭐 평당 400, 500 이렇게 불러드니까 상가자리는 1000, 1900까지 거래됩니다. 올랐어요. 하지만 싼 게 있다면 뭐예요? 매매로는 내가 비싼 거 알면서도 싸게 내놓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괜히 비싼 건 많아도 괜히 싼 건 없더라. 근데 우린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 뭐 있어요? 아니, 동으로 얘기해 볼게. 우리가 투자할 동. 파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좀 전에 했잖아. 산남, 서패 했잖아요. 문발 뭐 이렇게 했잖아. 여기가 동은 많이 껴있는데 규모는 작아요. 아까 말한 롯데아울렛의 서패동, 심학산 밑에 산남동, 그거 외에도 신촌동 뭐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는 투자를 왜 하느냐? 여기 막 다 입주하고 1차 입주 전부 다 했고요. 2차 입주 전부 다 했고요. 지금 3차 입주 중이고요. 4차 토목 중이잖아요. 더 오를 겁니다. 450만 평 약.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한 투자처다. 단, 매매를 하시는 분들, 우리는 매매하는 사람이 없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앞으로 오를 걸 알고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그 거품은 인정하고 사야 된다. 이게 매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경매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역 정보는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 요 위에가 이제 뭐냐? 금릉, 금촌 이렇게 가는 겁니다.